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의 용어, 법률 리스크, CCL, 님비, 핀피, 액면 분할, 복수 통화 바스켓 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티커머스 파키슨 법칙, 본원 통화 링크세, 스무딩 오퍼레이션, 이런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60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법률 위반이나 법률 제정, 개정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미흡함, 법률 체계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주로 법적 규제가 심한 부동산 시장이나 외국에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이 법률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여기에 2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어떤 토지를 아주 비싸게 매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동네는 고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20층이 아니라 15층까지밖에 못 지어. 뭐 이런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리스크다. 아, 그 지역에 어떤 법률을 몰라서 생기는 위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창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를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CCL이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라이센스. 그래서 CCL은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됐고 한국에서는 2005년 3월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로 처음 도입됐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의 별도 허락 없이 저작자가 표시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저도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CCL 표시가 돼서 요런 조건에 의해서는 뭐 활용할 수 있다. 뭐 요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자, 볼게요. 공공의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손해되는 일을 반대하는 행동을 뜻한다.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도 절대 안 돼. 뒷마당이라도 절대 안 돼. 라는 뜻으로 요게 뭐예요? 요게 그래서 NIMB 요거를 따가지고 요걸 뭐라 그러냐면 님비, 요 백야드에 와. 내 뒷마당도 너한테는 못 되죠. 그런 거죠. 그래서 혐오시설 같은 걸 자기 동네에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땅값 떨어지니까. 주 원인은 그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장애인시설, 노숙자시설,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많은 주민들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또는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님비 현상. 반대로 제발 내 앞마당도 좋으니까 앞마당이라도 내줄 테니까 그거를 들어오게 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Please in my front yard죠. 자, 지역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이것도 지역 이기주의, 이것도 지역 이기주의인데 이거는 핀비 현상이래요. 핀비 현상. 지하철역이나 병원 같은 그 지역에 이것도 대부분 그 토지 가격 때문에 그런데 이익이 되는 시설은 자신의 지역에 끌어오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핀피 현상은. 님비 현상은 혐오 시설 오지 마. 죽어도 오지 마. 여기는 내 앞마당이라도 내줄 테니까 제발 우리 동네로 갖고 와줘. 이런 거죠.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61페이지. 주식 한 주에 액면 가격을 쪼개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요거 한 주식의 액면 분할을 얘기하는 거죠. 해당 기업의 자본금은 변하지 않지만 주식의 유통 물량이 많아져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가령 500원짜리 주식을 5개로 나누면 100원짜리 5개의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은 500원이 그대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국과 교역 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해요. 통화군을 구성하고 동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들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 통화별 교역 가중치에 따라 자국 통화의 환율에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말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 상품이 미국 내 산업에 해를 끼치거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적 연방기관을 말하는데 이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커미션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그래서 얘네들이 뭐 가령 뭐 중국하고 무슨
중국이 무슨 저작권 같은 거를 어겼다? 지적재산권을 어겼다? 그러면 얘네들이 나서가지고 처음에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TV와 상거래에 합성을 해서 데이터 홈쇼핑으로도 불린다. TV를 보면서 리모컨으로 상품 정보를 검색해 구매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로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홈쇼핑과는 구별되는, 요즘은 TV를 통해서 좀 상호 교환이 가능하죠. 예전에는 무조건 홈쇼핑처럼 보기만 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TV의 앞자를 따서 T커머스라고 불러요. T커머스. 자, 62페이지.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므로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영국의 경영학자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비판하면서 풍자하면서 이런 공무원이 일정 비율로 늘어가는 법칙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통화는 1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고 해서 이거 뭡니까?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 본원통화죠. 본원통화. 본원통화라고 한다. 그래서 본원통화는 민간 보유 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 준비금의 합이에요. 이 두 개 합.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이 언론사 뉴스를 링크할 경우 내야 하는 비용을 얘기한다. 일종의 저작권료로 링크에 언론사 뉴스의 본문 요약이나 사진을 포함할 경우에도 지불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링크세입니다. 링크세. 그 다음에 환율이 단기간에 급격히 움직일 때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 당국이 시장에서 외환을 팔거나 사는 형식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미세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세 조정은 환율 시장의 급등락을 완화시킨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스무딩 오퍼레이션입니다. 스무딩 오퍼레이션.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환율이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평탄화시키는 작업이라고 그래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뭐를? 환율을 외환을 가지고 환율에 대한 그 변동폭을 스무딩, 그러니까 평탄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에 나오는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